치마가 이게 뭐야? 신발은 또? 아, 잔소리 대마. 어떻게 훈육질보다 더해? 가족들 식사 자리야. 입구로 고모부가 보시면 뭐라 하시겠어? 그냥 좀 편히 살아. 오빠가 늘 잘 보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 아니야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모든 건 욕심에서 비롯되지. 한 번 사는 인생 별거 있나? 즐기면서 천천히. 너나 실컷 즐겨. 기껏 의대까지 가서 종합병원 안 가고 보건지소 가면서. 보건지소 가는 거는 형을 위한 선택인데 내가 가까이 있으면은 형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. 뭐? 와, 현정이 응? 끝내주는데? 역시 우리 가족 중에 패션하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다니까? 애한테 괜히 헛바람 듣지 마. 네 동생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. 세상 모든 사람이 형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 버려. 모두가 사장님이 되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거 아니니까. 난 정당하게 한강피역에 들어왔어. 비하인드의 이유 없다고 보는데. 아, 하여간 똑똑한 사람 이래서 안 돼요. 빠르다 빠르다 눈치까지 빠르니 뭐 대놓고 비아냥 될 수가 있나? 기타만을 깔 수가 있나?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직접 해. 고마워. 뭐? 고맙다고. 우리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입안에 혀처럼 굴어줘서. 정윤재! 아하! 또 시작이야? 아, 어렸을 때 둘이 잘 지내는 거 같더니만 왜 만나기만 하면 나를 세워? 그 현정이 네가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나 본데. 우리 잘 지냈던 얼마 안 되는데. 한 달쯤 되나? 정확히 29일.